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우클릭 시간입니다. 대낮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대낮 길거리에서 환각물질 흡입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골목입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 옆에 서 있는데요. 손에 든 흰색 봉투를 자꾸만 얼굴로 가져다 대면서 뭔가를 들이키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뭘 먹는 건가 싶었지만 놀랍게도 환각물질인 시더를 흡입하는 거였는데요.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섰고 CCTV 추적을 통해 얼마 안가 해당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남성은 발견 당시에도 시너를 흡입하는 중이었고 남성이 모는 배달용 오토바이에는 증거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숨어서 하던 나쁜 짓도 이제 막 드러내는 시대구나. 잠재적 마약류 사범도 강력 처벌하자. 이불 밖은 위험한 세상,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